지금 또 사업이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없어요. 응? 저는 없고 싶어요. 좀, 그리고 아빠가 뭔가 또 사업하려는 거 있어? 아니요, 없어요. 응? 왜냐면 올해는 자꾸 문서 조심하라 자꾸 그러거든? 응? 그리고 원래 시댁제사를 누가 모셨어? 어머님이요. 응? 근데 자꾸 서운하다고 그러지? 아, 그좀 복잡하긴 한데, 응. 어머님이 둘째니까 응. 할머니를 모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응. 나눠졌어? 제사를 어머님 모셨어요. 원래 본가에서 해야 되잖아요. 응. 장남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안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년을 우리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큰 집에서 자꾸 분란이 일어나니까 할머니 제사를 막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결국은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 제사를 이제 넘겨드렸어요. 근데 서운하대. 할머니가요? 제대로 몰라. 욕심만 부리지 뭘 해주는 게 없다 자꾸 그래. 글쎄, 어떻게 드렸는지, 그냥 어르신들이 드린 거니까 그냥 드렸나 보다 하는 거지, 이렇게 막 절차 없이 했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도. 왜냐하면 조상을 남편은 조상을 잘 받들어야 돼. 그냥 조상 복이 있단 말이야, 사주팔자에. 남편 성실하겠네. 응? 안 그래? 네, 성실해요. 열심히 살잖아. 네, 엄청 성실하죠. 그 본인도 잘 맞춰주고. 네. 근데 한 번씩 승질을 부린대. 그렇죠. 성질 없으면 안 되죠. 성질 부리죠. 그래서 자꾸 첫 번째 들어오니까, 엄마 들어오니까 네. 조상이 서운하다고 저기 앉아있거든. 응? 우리 본가, 우리 시댁에. 시댁 조상들. 원래 시집 가면 시댁이야. 그래요? 친척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저 집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거야, 조상들이. 근데 받들든 거안 받들면 서운하단 말이야. 응? 근데 이거는 잘 알아둬야지 남편이 돈이 안 말려. 아, 그러면 응? 혹시 주식하는 거 있어, 남편이? 없어요. 없어? 전혀. 그러면 다행이야. 어쨌든. 그냥 노동으로 해서 자기 몸으로 움직여서 돈 버는 게 돈이지. 근데 아빠 사전에 큰돈 없어. 그래요? 응? 큰돈이라면 뭐 얼마가 큰돈일까요? 그래도 본인 애들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어.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애들 키우는데 큰 지장 없었잖아, 솔직한 얘기랑. 네네. 아빠가 벌었어. 엄마도 크게 돈 버는 거 아니잖아. 아예 안 벌었어요. 그래도 다 갖다 주잖아. 네. 아빠가 더 알뜰해, 엄마보다. 그렇죠. 응?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 근데 부부가 자꾸 평행선이야, 지금은. 응? 왜 엄마는 아빠를 자꾸 밀어낼 때가 많아? 뭘 밀어낼까? 응? 부부생활 해요? 제대로? 하죠. 응? 그러니까 각방을 쓰니까 응. 그냥 만날 때만 만나는 거고 그 외에는 각자 프리하게 그거는 합의해서 한 거이기 합의했어? 때문에 그래서 합의해서 평행선이야, 저렇게. 그 부분은 둘이 잘 맞아서 그러면 합의해서 다행이야. 뭐 하고 싶은데 내가 안 돼가 아니에요. 상대가 원하면 나도 하고 내가 원할 때 해주고 그러면, 그래서 엄마 아빠 보니까 평행선이야. 합의. 서로 간에. 네네. 그래서 큰 문제는 크게 저가진 않아. 엄마, 아빠가 사는데, 두 부부가 사는데 큰, 근데 집집 옮길 생각 없어? 집이요? 집은 옮기기는. 왜냐면 문서운이 하나가 들어와. 뭘 팔든지. 집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인테리어랑 집이랑 사무실이랑 세 가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팔지는 않고 뭐 돈이 된다 그러면 다른 거 뭐라는, 사고 싶지요. 사고 싶어? 제 마음 사고 싶죠. 그럼 올해 따지면 동지달부터 운이 들어와. 그럼 뭘 하나 늘릴 수 있단 말이야. 뭐차 사는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차도 문서니까. 그죠? 그럼 차를 안 사면 좋겠다. 제 마음은. 근데 살 수도 있어. 아, 차를요? 그래서 원래 아빠는 1년에 정월달에 고사 좀 빌어줬으면 좋겠어. 아, 산신제를. 산신제를. 그래야지 아빠 사주에 자꾸 내자 조상하고 자꾸 결복해서 움직여주면 아빠 사주에 좋단 말이야. 근데 내자 아빠는 먹고 식구들 먹고 쓰고 하는 건 사주에 있어. 근데 크게 여유롭지는 않아. 그렇다고 엄마가 내자 아빠를 위해서 뭘 해준 건 없어. 솔직한 얘기로. 근데 아빠는 자기 성실껏 잘 움직인단 말이야. 그걸 원해요.
그걸 원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도 원래 나갔으면 원래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남을 움직이고 아빠 엄마도 화려한 사주란 말이야. 남들하고 움직여서 활동하고 네네. 움직이는 사주인데 네. 아빠가 엄마도 그러니까 그걸 맞춰주는 거지 뭐. 그렇죠. 워낙 저보다 세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한번 물러서는 거죠. 그래도 엄마 하고 싶은 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까지 못한다면 이제 저는 아마 못했지? 저쪽에 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꼬꼬잡거나 그래도 되잖아. 서로가 지킬 건 지켜주는 거야. 아빠도 자기 지킬 건 정확하게 지켜주잖아. 네네. 그러니까 두 부부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올해 가을든지 요때는 무서운은 들어오지만 내년에는 잘못하면 요건 그래도 정원에 잘 빌어주라는 거야. 잘못하면 이제 손재수 들어오니까. 동지달부터 잘못하면 손재수가 하나 들어오니까. 그래서 올해는 뭔가 사인하고 움직이고 할 때 조금은 조심해야지 아빠한테 큰 탈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음력은 7월 달이야. 지금 7월 달하고 지금, 10월 달은 어디 상가집 못 가게 하고. 10월이요? 7월 달, 지금 7월이야. 네, 이달하고 네, 10월 달에는 어디 네. 못 가게 하란 말이야. 아들이나 뭐 신랑이나 다. 그래야지 괜찮단 말이야. 그리고 왜 아들은 더 공부 안 했어? 아들은 공부운이 없는지 원래 운동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운동으로 못 가. 가다 막혔나 말이야. 그래서 대학교를 못 가고 그냥 바로 군대를 간 다음에 제대 후 아빠랑 같이 일을 해요. 근데 둘 다 고지식해. 네, 둘 다 똑같지 뭐. 그래서 이제 아들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빠 생각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다 마스터한 후에 그때 해도 늦지 그거는 않다. 아빠 생각이고. 네. 저하고 그거 좀 안 맞긴 한데 일단은 맡겨보는 거예요. 뭐 공부야 하려고 하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걔도 걔 생활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힘들 거 아니야 걔도. 근데 걔 또한 어쨌든 명예운은 있단 말이야 사주에. 근데 어찌들 보면 걔가 고2 때부터 틀어진 거란 말이야. 네 맞아요. 왜냐면 엄마가 걔를 칠성에다 안 빌어준 거야. 그리고 엄마 이제 시어엄마 사면서 많이 빌어줬어야지 걔를. 아 제가요?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걔는 고2 때 꺾일 운이란 말이야. 꺾일 운에 지가 꺾인 거 포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는 명예로서 제가 활기를 쳐야 되는데 못 친단 말이야. 걔도 한우물 파면 꾸준히 판단 말이야. 맞아요. 지금도 거역하지는 않아. 해야 된다니까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재밌단 소리가 안 나와. 즐겁단 소리가. 그게 언제쯤 나올까요? 재미가 없나요? 자기한테 안 맞나요? 내잖아. 열심히는 해. 하라니까 부모에 대한 마음이 있단 말이야.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근데 그러다 보면 짓게 없어지잖아 자꾸. 왜? 시키는 건 열심히 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다 해. 안 하지 않아. 지금도 하잖아 솔직히. 근데 자아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못한 거는 뭐냐면 걔를 위해서 빌고 걔를 공들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다가 시어엄마 삼아서 잘 빌어줘 아들은. 그래야지 걔가 지가 명예를 갖든지 뭐를 하든지 움직여줄 수 있단 말이야. 그 지 취미생활은 정확히 잘하라 그래. 취미생활이요? 그래야지 뭔가 견딜 수가 있잖아. 네. 엄마도 취미를 있으니까 어때 견디는 거잖아. 그렇죠. 걔도 그 활력소를 어디다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푸는 게 별로 없어. 아직 뭐 친구들하고 뭐 노는 거 그거하고 운동하는 거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은 허리 관리 잘해야 돼. 허리요? 가끔씩 아프단 말은 안 해? 해요. 해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러나 싶기도 하고. 욕심이 나서 그러는 거야 지가. 근데 저렇게 무리하면 허리 주저앉아 잘못하면. 지금 25일인가? 그때 프로필 찍는데요, 운동 이제 못 만들어서. 그때까지만 이제 쟤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려고. 그 이후로는. 해줘야 돼. 네. 관리해줘야 돼, 걔는. 그리고 한번 찍어봐. 네, 혈이를요? 그래, 나요. 젊은 애들도 허리가 안 좋은 거예요? 걔는 무리하게 되게. 몸을 쓰는구나. 무식하게, 무식하게 운동을 하는구나.
걔는 그런 승부욕은 있어. 엄마도 있잖아. 아, 그렇죠. 저도 있어. 네, 엄마도 몸 만들려고 열심히 하잖아. 그렇죠. 어? 근데 걔는 이제 그런 지 거에 대한, 근데 왜 허리를 꺾는 거는 뭐냐면 그게 조상 풍파야. 아. 중심이잖아. 네네. 중심을 친다는 거야, 저렇게. 그리고 운 들어올 때 운을 쳐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쭉 못 가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해야 될 건 그런 거야. 나중에 이걸 잘, 어디 하나 잘 정해서 조상은 한 세 번은 잘 풀어줘. 한을 풀어줘. 그리고 서열을 잘 나눠놔야 돼. 서열을? 조상 서열을. 아. 이게 조상 싸움이란 말이죠. 네네. 인간 싸움이 신의 싸움, 조상 싸움이야. 네가 위다, 내가 위다. 내가. 그런데도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쟤도 뭔가 지금 좀 됐는데,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조상 뭐 아버지 풀어줘야 된다고 구슬 했긴 했는데, 뭐 다른 데서 물어보니까. 뭐 했냐고 이런 식으로 또 이러는 거. 근데 다 처음 사주 보시는 분마다 다르길래 내가 잘했는지. 그래서 어디 한 군데 꾸준히 다녀서 다니면서. 세 번은 풀어주라는 이유가 왜냐면 나눠 한 번에 다 못 풀어 이거를. 그래서 세 번을 나눠서 잘 풀어주면, 왜냐면 엄마 사주도 촉이 세단 말이야. 그리고 아빠 내는 조상을 어차피 받들어야 되는 집안이. 근데 지금 어쨌든 서열 싸움이야 조상들이.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그러니까 다 각자야. 근데 이거를 나눠서 풀면, 세 번을 잘 풀어주면 이게 누구한테 가냐면 아빠한테 가. 그럼 아빠한테 좋아지는 거야. 아빠가 잘 돼야 엄마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한테, 아빠 같은 사람 별로 없어? 예. 속은 터질 수 있어. 한 번씩. 그래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네. 근데 서로가 그건 잘 해놓은 것 같아. 네 거, 내 거. 엄마도 거 이상 안 터치해. 네. 예? 그렇죠. 내가 안 한 만큼 나한테 하지 말라는 식이죠. 그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런 것만 잘 지키면 괜찮아. 일은 좀 괜찮을 거야. 그러잖아. 아빠는 내년 고비가 조금 있어. 내년. 그래서 올해 이걸 잘 풀어서 막아놔야 돼. 응? 운은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운이 들어오려고 하면 조상이 막아 한번. 먼저. 그래서 이제 이 고비에, 그래서 사람들이 탁 넘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야. 그걸 푼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다시 풀어줘야지. 그 푼다는 건 뭐예요? 구슬해서 서열을 나눠줘야지. 그래 다시 아빠한테 운기가 들어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났으면 그 법당을 꾸준히, 왜 사람들 보면 굿헨들 왜 안 돼요 그랬거든. 그렇죠. 근데 굿하고 끝이야. 맞아요. 근데 굿은 뭐냐면 나눠놓고 풀어놓으면 줬어. 그 대신 공을 들여야지 이제 그 다음부터 가져가는 건데 그 다음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절에 좀 다니는 거는. 절하고는 달라. 엄마는. 달라요? 아 그러면. 저는요? 아빠네는 그래도 조상을, 조상은 천도라고 하는데 절법하고 신법하고는 또 달라요. 응? 그 한을 풀어주지는 못해. 근데 그 연부를 받을 사람 있고 먹고 갈 사람 있고 다 달라요. 응? 그러니까 잘 어디 맞는 데 한 군데 정해서 움직이는 게 엄마한테 제일 좋아요. 응? 그리고 아빠한테 그거 조심하라고, 엄마는 위관리 잘하고. 네, 저는 위가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안 받아서 그거는 상관없던 것 같은데. 안 받는데 엄마는 의외로 완벽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하고 말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스트레스가 있어. 그냥 넘기긴 넘겨. 넘기는데 쌓이는 거 여기에. 무시를 하거든 엄마가 한 번씩. 사람들 딱 들어오면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 네네. 무시를 했다고 해. 네네네. 근데 엄마는 걔를 쌓아놓은 거야 여기다가. 정확하신데요. 그러니까 나도 몰래 그게 자꾸 쌓이는 거야. 아. 그럼 엄마는 안 봐게. 네. 좀 그렇죠. 한번 아니다 싶으면 이제 안 보는 거죠. 말도 잘 안 하고. 표정이 다 나와 엄마는 그게 상대한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딱 똘똘 뭉친 애들은 진짜 되게 단합 잘 돼. 거기 못 껴들어와 그리고.
오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때 절대 차단시켜버리거든. 아, 제가요? 엄마는 그 사람 딱 보면 그 성향이 대략 나와. 네. 그러니까 쟤랑은 멀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 네네. 그럼 걔는 절대 안 봐. 네. 말해봐서 아니다 싶으면 저는 안 보고. 그게 엄마가 직성이야. 아, 그런 거예요? 직감, 예감. 한 두 번 정도, 세 번? 기회는 그래도 세 번 정도는 줘요. 말을 해봐요. 그런데 아, 여기서 아니다 싶으면 안 봐. 예. 네. 굳이 제가 시간 낭비하기 싫거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 내가 엄마는 차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내 스스로가 외로움이 많아. 차단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나 보면은 내 자신이 싫을 때도 있잖아. 네네, 맞아요. 아, 이러지 말아야지. 네. 하면서 또 그래. 이건 못 받고. 왜냐면 남들보다 더 예민한 거야. 직성이 세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어디 다니면서 자꾸 나를 워워 시켜줘야지. 괜찮아요. 엄마 사주는 나쁜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나쁜 거 아니지, 솔직히. 그렇죠. 응? 남들 보면 부러워한다니까? 그게 부러워할까? 편하게 사는 걸 보이거든. 그런가요? 편하게 안 살잖아요, 그렇게. 그랬잖아. 엄마는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남한테 표현 안 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왜? 내 약점 보일 필요 없거든, 남한테. 네. 네. 응? 맞아요. 그래서 남들 보면 엄마 보면 엄마는 좋은 옷 입는 것 같고, 항상 밝은 것 같고. 응? 왜? 안 보이고, 근데 딱 진짜 엄마 베스트 브랜드는 엄마를 알아. 응? 걔네들한테는 내가 털거든. 맞아요. 응? 걔네들은 이제 엄마에 대한 걸 다 알기 때문에, 에휴, 그래,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남들한테. 잘하는 건데 이게 외로운 거야. 왜 구설 타기도 싫고, 남 입방에 오르는 것도 네. 싫고. 네네. 근데 한 번씩 올라와, 엄마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올라오는 거 하더라고요. 그게 도화살이야. 아, 도화살이에요? 희한해요. 그게 구설수. 저는 그냥 말도 안 하고 옆에. 근데 있어요. 엄마는 한 번씩 옳은 소리를 하거든. 그게 싫은 거예요? 응? 고쳐주려고 옳은 소리를 해. 근데 걔네들 듣기 싫거든, 그게. 아, 그냥 자체가 꼴보기 싫은 거지. 꼴보기 싫은 거지. 약간 꼴보기 싫은 거지. 응.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옳은 소리 하지 마. 냅둬 그냥. 그럴까요? 안 고쳐져. 그럴까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왜 사주에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엄마도 많은 사람들하고 더 어울리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고 더 많은 무리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이유가 왜 내 직성도 있지 남이 나한테 자꾸 나를 잣대 올리지 그러니까 엄마가 더 싫어지는 거야. 맞아요. 어차피 뭐 인생은 혼자인데 굳이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잘하는 건데 외로워 보여 엄마 보면 솔직한 얘기. 그래요? 우리가 보면 응? 고독사주란 말이야. 고독사주. 응. 그러니까 어쨌든 비우고 살고 아들은 조금 지껏 해주고 어디다가 시형 엄마 삼아서 풀어주고 올해는 진짜로다가 8월 보름 되기 전에 조상을 한번 잘 풀어줘. 명절 되기 전에. 응? 명절 되기 전에. 그래야지 아빠한테 좋은 거야. 한가위 전에 잘 풀어줘야지. 여기서, 7월 여기서 하면 얼마나 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여기다 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런가? 여기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를 하나 주세요. 잘 걸었으면 그러면 자식도 명단을 걸어서 자꾸 빌어줘. 그래야지 걔가 인간의 구설이든지, 지가 명예든지, 아니면 지가 사업을 물려받든지, 뭐 하든지. 이걸 그러면 세 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3년 터울로 가는 사람도 있고, 2년 터울로 가는 사람도 있고, 1년 터울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세 번만 잘 풀어줘요. 저는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잖아. 일단은 첫 번째를 관문을 넘어가야 두 번째 관문이 오는 거야. 그건 이제 차후에. 그치. 차후에. 이제. 어떤 사람은 2년 가는 사람, 집집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못해. 어떤 사람은 5년 털로 한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저 조상님은 좀 저를 좀 많이 도와주나요? 도와주지. 아빠를 도와주지. 아, 신랑을. 그래야지 엄마는 먹고 사는 거거든. 서운한 거 빼고는? 서운하고 본인의 친정 보면은 부모 자리에서 하나가 원래 길 갈라서 잘, 같이 잘 풀어주면 더 좋은 거야. 친정은 멀잖아요, 이제. 아까. 그래서 시댁 거를 풀면서 시댁만 풀어주는 게 아니야. 친정 같이 풀어주는 거지. 주가 어디야? 시댁이야. 시댁이니까. 시집 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심하고, 엄마는 8월 달에 운전하는 거좀 조심하고. 네, 8월달에. 아,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내년쯤에 그 시니어 모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가도 돼요. 괜찮을까요? 그거 하면 내가 화려해지는 거잖아. 옷을 또막 예쁘게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그게 도화살이는 사람 풀수 있는 거 해요. 해보고 싶긴 한데. 그럼 조금 더 노력해야 돼. 아, 그렇죠. 응? 아, 당연히. 요걸로는 안 돼. 아, 응? 그렇죠. 한번 궁금했어요. 해도 돼요. 아셨죠? 네. 네. 아, 의미 감사합니다. 있는 곳. 그거, 그거, 이거 풀고 나면은 이제 아빠 사업 괜찮다고요? 그쵸. 아빠는 있잖아. 목돈이 벌다가도 나가고, 벌다가도 나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못 벌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쓰긴 쓰는 거는 그래서 보는데, 다 썼어. 네. 두 분이 다 썼어. 네네. 쓰는 건 보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없어. 없더라고요.